그러니까 이 금강경의 선법이, 금강경 내용성에는 선법이 아니요. 여 악성으로 무수라, 악함 좋지 못한 악성으로 더불어 다름이 없다. 이 이름이 참으로 선법이니, 유루의 세계에서 모습에 드러앉아가지고, 유루의 세계에서 선이다, 악이다, 악이다, 선이다. 그런 개념하고는 틀리다. 그런 얘기죠. 선법을 닦는데, 평등으로서 정각을 삼고, 얻을 바 없는 진리로서 정각을 삼고, 그런 비어있는 마음으로 선법을 닦았을 적에 진짜 그것이 선법이지. 이쪽 저쪽 여기에 서로 상대적인 개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선법이라고 얘기하고 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유루적인 것이고 말로는 말로는 황당무계하는 것이다. 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를 없애가지고 사상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금강경 공부할 적에 요인이란 말은 똑바른 인연이 되는 것이니 이것은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일제 선법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주위에 중생을 제도하고 좋은 일을 하는 보시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이건 연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조건들이 갖춰져야지. 아상, 인상, 중생상, 사상을 없애가지고 모습이 끊어진 그 자리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똑바른 증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일체 선법을 닦아서 그 중생을 이롭게 해주고 내가 그 도를 실천해가는 것은 여러가지 여건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연자, 연애인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 곧 이것은 평등한 진리를 깨달아 나가는 조도, 도를 덮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곧 아니었다라 삼맥 삼보리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똑바른 깨달음이고 말한 바 선법이라고 얘기한 것은 표지다. 표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가리킬 때 쓰는 짝대기로 지라고 하는 것은 달을 가리킬 때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니까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좋은 쪽으로 인도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차원 높은 수행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선이다, 악이다, 악이다, 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줘가지고 그게 들어앉아가지고서 고정관념을 내서 수행하는 그런 것은 마음에 상을 남기기 때문에 무루의 진리가 아니고 유의적인 세속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설비 2등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로나 이르되 저 법은 유루법이 없을세 고로 비선법이라고 말했다. 무루의 법이 있음을 쓰는 까닭에서 고로 선법이라고 얘기를 했다. 금강경은 털어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면 빙입니다. 육조 스님 일체 선법을 닦아서 좋은 과보를 희망하는 것은 이것은 선법이 될 수가 없고 육도 만행을 닦아서 치연이 중생과 나의 자신의 어떤 반야 바람을 실천하되 마음에 꼭 도와줬다고 과보를 바르지 받아보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선법이 될 수가 있다. 부대사 육지나 물이나 육지나 물이나 동진제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습이요. 날라다니고 걸어다니는 것도 몸통이 한 모습이다. 진리 가운데는 너 나가 없으니요. 이치 후에는 친한 사람이나 성근 사람이 없으미로다. 친하고 성근 건 모습 세속적인 의미지. 부처님 진리에는 친숭하다 끊어졌다. 자타가 다 끊어졌다. 자타 너니 나니 분별을 보내미요. 높고 낮은 고하에 그 집착된 그 실정도 채워서 없애버릴지니 이것이 평등선을 그렇게 해서 요달하기를 기약하면은 다다 금강경 공부하면서 무여 열반에 함께 들어갑니다. 저런 유무 난이 고하 세속에서는 차별을 체려서 거기에 들어앉지만
불법 금강경에서는 없어. 에? 선법이라고 해봐야 선법이 될 수가 없어. 그건 털털 털어버려. 근데 그게 한 모습의 살림을 살지 못한 중생들은 꼭 얼굴은 치장을 잘해가지고 천도복숭아가 한데 속에는 하늘에 찌를 듯한 가시가 부글부글부글 하단 말이야. 그게 이제 우리 깨닫지 못한 중생의 양면성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처님의 마음은 모습에 초월하기 때문에 안가 봐. 에? 높고 낮은 거, 있는 거 없는 거, 나냐래 그게 없이 그 모습은 다 사라져서 원륜성, 통일성, 원망성, 한 모습. 예, 안가 봤기 통뺑인데 중생은 안 그렇다 이 말이야. 다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수련하는 그런 거 없을 것 같아. 중생의 얼굴 위에는 협죽 도와요. 협죽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 잎새의 그 피는 도하고 복숭아 꽃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참 복숭아 잎새기에 대나무 잎새처럼 닮은데 복숭아 꽃같이 그렇게 활짝 웃음을 짓고 있는데 불의의 침천현극이라 뱃속에는 하늘도 무시할 만한 가시로 버글버글 찼다. 응? 네. 그렇지 않아? 정치하는 사람 더더구나. 요즘 신문지상에 그게 뭐야 그래? 그게 인간이 다인가 그게. 네. 금강경을 배우고 살면은 맥혔던 길이 툭 튀어요. 저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 그리는 것은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중생은. 부처님은 통일성이고 원룡성이고 한 모습인데 그게 안 그래, 대전 큰신이. 깨닫지 못한 중생은 양면성이에요. 설이 그런 중생의 양면성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착한 마음 같고 어떻게 보면 악한 마음 같는데 선이라고 해야 되느냐 악이라고 해야 되느냐. 시약 비약이여 그걸 악이라고 하지만 악이라고도 또 얘기할 수도 없고 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선이라고 해서 또 선이라고 해가지고 또 선이 아닌 비선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어. 장수는 부적을 쫓아서 행하고 나라 전쟁이라면 천재가 옥돌로 만들어진 불을 이렇게 장수한테 주면 현직 장수와 같이 그 사인이 맞아야 되니까. 장수는 부적 천자의 부적을 쫓아서 행하게 되고 군대는 인이라고 하는 건 명령이지 도장이니까 명령을 따라서 굴르는지라. 뭐야 부적이나 명령이나 그 위에 명령하면 장군이나 쫄병이나 알고면 다 하나하나 하니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유시에는 독립모봉이라가 어느 때에는 홀로 저 묘한 고봉 봉돌에 서 있다가 문도 가가지고 단정히 염라궁전에 앉았다. 마음이 착할 적에는 부처님 꼭대기에 중생은 앉아있는데 또 마음이 싱숭맹숭해가지고 시기질투가 나면 저 염라대왕 옆에 가서 지옥에 가서 또 앉아있다면 이게 우리 중생의 양면성이라니. 이게 없어져야 돼. 이게 없어지지 않는 한 저기 노자에서 얘기한 저 상의 개념 속에 빠져. 견진 인간 지점도 아니 인간의 모든 일을 깨달아서 포화하니 담은 머리를 끄덕끄덕 할 뿐이야. 세상에 일이라고 하는 건 집착할 게 없어. 선이다 악이다 명예다 유다 무다 그저 다 아는 사람은 아, 네가 착해. 그리하고 점도만 할 뿐이지. 그게 더 이상 뭐 선인이 악인이 규정을 지어서 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규정을 지어서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도 이걸. 그래서 관세음보살 대비의 수화는 다방 그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 형태로 보여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원료를 세웠다. 관세보살의 32응신 13무예력 4부사의 타기 중생을 위해서 그 많은 천수천하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악이 악이 아니고 선이 아니여
선과 악의 성품이 똑같아 다름이 없으니 하나를 들면은 상수레라 서로 따라와 같은 것이었다. 열반과 생사, 생상과 열반에 한 모습으로 봐서 항상 두 모습 속에 자유자재. 열반이면 어떻고 생사면 어때? 응? 생사에 처해 있으면 중생죄다 하고 열반은 진리에서 조용한 진리로 그렇게 살아나가니까 생사 열반이 두 개가 두 자리다 소요하니 수지 무화 상연하리오 누가 아랴. 부처님이 미소만 짓고 가만히 앉아서 교양이 없는 그 부처님 모습에 항상 진리의 광장 설법이 쏟아져 나온다는 누가 아냐 이냐. 부모가 말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그 모습에 자식을 외면한 것이 아니걸라. 응? 네. 말하기 이전에 부모의 마음을 알아듣는 자식. 그건 효자예요. 응?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악을 써. 부모가 악을 쓰면은 부모 엄마한테 아빠 잘못한 거 아빠가 엄마가 아빠한테 잘못한 거 영감쟁이 분 둘이 싸움만 하면서 우리보다 잘하라 그런다고. 에? 그래가지고 삐끼져 나가. 응? 그래서 공자님도 성색지어 교회 말려라.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붉혀가지고 교육시킨 것은 교육의 말이다. 응? 무슨 무출하여 지으니라. 진정한 교육은 소리도 없고 냄새가 없어야사 진정한 것은 교육이다. 그런 말씀을 공자님도 하니까 동양의 이치는 한 모습이야. 응? 이런 차원 높은 공부가 이게 우리가 공안들이고 아들을 키우고 집안을 다스려도 함부로 공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내 개인 일이 아니에요, 이 금강경은. 존경스님, 법은 높고 낮음이 없는 연고로 부처님 마음속에 중생이 때때로 도를 이루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은 것으로 절대 평등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중생 속에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속에 중생이 계시고 중생과 부처가 법 속에서는 절대 고학 없이 평등하다. 둘이 다 아상 인상을 여인 까닭으로 중생 마음 가운데 모든 부처님이 생각생각이 진리를 증득한 것이니 소위로 도보되 염불을 해도 참선하는데 걸리지 아니하고 참선하는데 염불이 걸리지 않는다. 염불하든지 참선하든지 진리 공부하고 똑같은데 조계종은 부처님 경전도 익히지도 않아. 뭐 가나선이니 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굉장하고 그런데 그게 본모습의 당체를 알고 해야지 모르고 하면 다 그게 부처님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여염이 불려가고 항상 무심으로 무이고 항상 염불을 하되 염불한다는 생각 관념이 없고 항상 참선을 하되 참선한다는 그런 관념이 떨어져 없어야 사 통명 본지 분광이 내 본래 본지의 그 진리의 광명은 헌출이 밝힐 수가 있고 또 오직 유심의 정토를 요달에 오직 이 마음이 청정한 불토다 하는 것을 요달에 아는 것이니 계곡과 산이 비록 다르나 구름과 다른 본래의 같음이로다. 계곡은 깊숙하게 패있고 산은 툭 올라왔는데 계곡 산호하고 모습이 다르니까 다른 것 같지만 계곡이 깊으니까 물도 깊고 계곡이 깊으니까 산도 깊고 더 아름다워 서로 잘 어울린단 말이야. 진리를 알고 보면 이 세상에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이 서로 너무나 잘 어울린다 이 말이야. 무슨 소리 알겠죠? 예. 금강경 이치를 모르고 상에 젖어 있는 사람은 항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다방에 가서 커피 한 잔 만져 눈에 거슬린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시비라고. 어디 가도 시비야. 다방에 가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커피 한 잔 먹어도 자기하고 한 모습으로 보인다. 그림도, 오고 다니는 왕래하는 사람도 얼마나 편해. 몸에 무슨 괴를 묶어서 미우니까 몸에 가슴이 시틀리고 아프고 끙끙거리고 심장이 뛰고 하니까 음식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허벌나게 많이 처먹고 다른 사람 좀 보시해줘야 되는데 무려면 안 그러나? 병 나가니까 병원에 가. 그 돈 뭐 병원에 가서 주는 돈하고 뭐 아파서 많이 먹는다고 뭐
뭐 다시 직경관계. 계곡과 산은 다른 것 같지만 계곡이 있으니까 산이 있고 산이 있으니까 계곡이 있고 너무나 잘 어울리잖아. 면제처사하고 우리 묘원법사님하고는 전혀 신분이 다르지만 또 여기 와서 같이 사니까 얼굴도 비슷하니 닮은 것 같네. 육덕이 있어가지고 둘이 너무나 잘 어울린단 말이야. 응? 그게 말하자면은 전부 부처님의 세계, 금강경 세계는 한 모습이고 원룡한 모습이고 중생 세계는 안 그렇다니까. 얼굴은 막 사우나 가가지고 막 때를 베끼고 광택을 내가지고 그냥 절에 오긴 오지만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못 하면 뭐야. 속에는 이제 현진 스님 뭐 못 잡아먹어가지고 뭐 왜 잔소리가 많니 뭐 어쩌냐 다른 절도 가야 되니 뭐 어쩌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까짓는 걸로 보는 게 그게 이제 양능성의 중생의 눈물이다. 이게 얼마나 법문이 재밌는 법문이야 이게. 아니 밤 하늘에 보면은 보름달만 덩그렇게 걸려있는 것보다도 하얀 구름에 한 번씩 이렇게 스쳐가면 그것도 그게 또 청풍명월하고 자연하고 맑은 모습이 세상에 그 속기랑은 다 떨어져버리고 그 정적한 모습들이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구름이 달이고 달이 구름이지 저건 구름이지 달이 아니야. 그 시비할 건 뭐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구름과 달이 같으니라 또한 일러라. 예, 어느 속이 이 평등치 시 평등의 법이 아니겠으리요. 기녀의 알거라. 종대 행대가 서로 곳에 걸리지 않느냐 마느냐. 곳곳이 어느든지 지방에 가면은 푸른 버드나무에 말을 매놨으며 나그네가 버드나무에 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집집마다 길이 뚫려 있는지 장암으로 갈 길은 다 뚫려 있다. 어느 특정인만이 장암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문만 열면 다 서울길하고 다 통로가 뚫려 있다면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마음만 내면은 다 갖춰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본래가 이 부처건을 한 생각으로 해서 미했으니까 미하되 바보 멍청이가 됐지만 일찍이 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느니라. 현재의 번듯이 부처님을 내가 수용하고 있나니 문성이 시 증시며 소리를 들을 때가 이 증득할 때며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들으면 그냥 깜짝깜짝 놀래는데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따라가지 말고 이 소리 좋은 소리 나쁜 소리를 듣고 깜짝깜짝 놀래는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이걸 관해야 돼. 그렇잖아.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들리기 전에도 정광고사 진여의 부처님은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 부처흙을 모르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는 소리만 따라간단 말이야. 그 지 자신은 내비리고 버리고 이게 밖에 살림살이에 길을 기울이고 꼼짝 못한 노예 생활을 하지만 수행은 그렇지는 않아. 좋은 소리가 오든지 갔더니 그건 밖에 모습이지 지하고는 관여할 바가 아니야.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 좋은 소리 들을 때는 좋은 소리 얽매이니까 마음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나쁜 소리 들으면 또 나쁜 소리도 또 이해해서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은 내 본래 마음이 아니고 에? 좋은 소리가 나나 안 나나 종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종소리를 듣는 거 내 자신의 마음이 이놈이 먹고 하고 대섭해졌을 적에 그 순간이 도통할 때다. 자기 본 모습을 보는 때니까. 색을 보는 것이 자기 마음의 진리를 보는 것이 증득할 때라. 한번 보고 한번 들은 거 다리를 들고 다리를 놓는 것이 다 이 진리의 한 모습이다. 소위로 말하되 생각 생각 한 생각 한 생각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내 생각 속에서 출현하고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처님이 내 마음에 쏙 들어가잖아. 우주 하니까 우주의 내 우주가 내 마음에 쏙 들어가는 게 이렇게 우리 마음은 불가사의한 거야. 다 풀려버려, 다 풀려버려, 금강경도 다 풀려버려. 소위로도 내 석가가 생각 생각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하고 보보하생이라 한 걸음 한 걸음 내
천 발자국에 미륵 보살님이 다다 나하고 마주한다 이 말이지. 이미 그러할진대 어찌 이 범부다 성이다 내가 분별낼 거 뭐 있느냐 이 그런 것을 용납하겠으며 옛날에는 미했지만 이제는 금강경 공부하면서 깨달았으니 깨닫되 얻었다라고 하는 흔적도 직권도 뭐 얻고 이룰 게 원래 없는데 뭐. 생각이 생멸이 없으니 비록 그러나 생각에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는 자비를 일으키나 일찍이 한 생각도 내 천진부라고 떠나서 여여본 적이 없다. 소위로 도고대 종일토록 중생을 제도해 중생을 제도해가지고 성취시켜 떠나서 생각에 두지 아니하니 다모 너와 나와 둘이 없는 이 진리의 도리를 자마생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 자리는 다 끊어진 자리야. 저 산골짜기 저 우뚝 서 있는 산 얼핏 눈으로 보니까 다른 모습 같아. 그렇지만 너무너무나 잘 어울린단 말이야. 응? 구름은 움직이는 거고 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지만 움직이는 거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하고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청산의 하얀 구름이 감겨가지고 무심하니 슬슬 떠가는 걸 보면 그렇게 잘 어울린단 말이야. 무렴하고 수련하는 얼굴 모습이 저렇게 잘생긴 얼굴인데 서로 시기 질투할 것 같은데 부암사 와서는 딱 꼬리 감치고 관세음보살 얼굴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그게 금강경 이치도로 묶으니까 무슨 시비가 있어. 이게 자연과 나와 자연 이 몸뚱이는 짜집기로 되어 있어 독립성이라는 하나도 없어. 생로병사는 어차피 갈아치워져 가야 돼. 우리 불생불멸한 진리를 알으면 생로병사는 구름같이 가고 흩어지고 바꿔야 돼. 줄기세포가 들어가지고 내가 나이 70, 80이 넘어가지고 간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줄기세포 넣어가지고 생간이 살아나고 100살이 넘어가지고 또 무슨 신장이 약하고 정력이 없다고 해서 줄기세포 해놓으면은 102살, 100살 넘어가지고 힘이 넘치면 장가 가려고 그러면 그 무슨 놈 그 꼬라지. 130살 먹은 여자가 줄기세포 심어가지고 건강해서 시집 보내가려고 하면 어떻게 그 꼴을 볼 거야. 저도 웃는다, 전혀. 우리 몸뚱이는 물질로 생겨서 어찌할 수 없이 변하는 거야. 변하지 않는 이 물질 속에서 변하지 않는 불생불멸의 내 진리를 알고 보면은 사람의 부처님이 그 몸뚱이가 되게 소중해. 이 정신이 금강경에 들어있는 정신이 이 몸뚱이는 그냥 생긴 건 그냥 차츰차츰 없어지는 가짜야 이게. 응? 이 세상은 전부 가짜에 얽매여가지고 생명을 거는 것이 이 세상 정치인데 그러니 한 모습인데 어찌 능히 제도하는 당사자가 있으면 제도할 바 중생이 어디에 있겠으리요. 소위로 되어대 유렴무렴이 생각이 있고 생각이 없는 것이 다 걸림이 없어서 구경에 마침내 두 이치가 없는 것이니 다못 두 이치 없는 이 도리를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계곡이 깊고 산이 우뚝 선 것이 비록 다르기는 다르나 저 하늘의 하얀 구름과 다른 모습은 이 한 모습이로다. 긴요이 알거라 종과 행, 행과 종으로 어디든지 가도 어느 곳에 가서 걸림이 있느냐 마느냐. 그런 관념 다 띄어내버려라. 곳곳이 어디 가든지 간에 길거리에는 수양보들이 심어져가지고 축 늘어져 있어. 거기에 말을 한번 매서 한번 쉬어가봐라. 집집이 유로 투 장안이라 집집이 다 길이 있는데 장안길하고 훨씬 툭 튀었다. 응? 부처님 법을 만나니까 이런 소리를 하지. 이렇게 우리가 살았을 적에 세속적인 논의니 이런 것들이 다 노자의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다 끊어져. 응? 산하 사금 수여남이라 세상사 다 통달하고 선이든지 아니든지 걸리지 아니냐 그러면은 처처하다 나의 모습이요 처처하다 아름다운 나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산에 꽃이 피니까 비단을 깔아놓는 것 같고, 저 계곡에서 흐른 물은 남보다 더 푸르 하얘 싱그러워. 그게 또 발담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잊어버리면은, 아, 이게 신선이지, 현대판 신선이지. 별장을 사가지고 산을 허물러서 돈 3억, 10억 해가지고, 땀장을 만들어서 안에 보일러 시설을 해가지고, 황토으로 발라가지고 내면 지가 얼마나 살 거예요. 그건 우리 보고 음미하는 사람의 몫이지. 산에 꽃이 피니까 비단옷을 깔아놓는 것 같고, 그 내가 비단옷 깔아서 한숨 자면 되지, 금강산 한숨 있고, 종이라 그래도 되고, 고양이라 그래도 되고, 여우라 그래도 되고, 하인이라 그래도 되고, 이상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은 다 나한테 붙여다오. 내가 짊어지고 다닐 테니까. 하인애만 어떠고, 똥개만 어떠냐. 똥개라는 영화가 나왔지, 그게. 무렴화가 뭐 아는가 웃는다. 세상의 이름이라면 저렇게 허무한 거. 입다 그러면 어쩌고, 잘생겼다. 그게 놀아날 필요가 없어요. 망문 전삼녀 호삼이라, 이런 법문 듣고 머리 굴리지 마라, 이 말이야. 전삼녀 호삼삼이라, 전도세계, 후도세계, 전삼삼, 호삼삼, 망상 피우지 마라. 이게 고사이다 했는데, 이건 선적인 의미로, 과거도 삼삼, 미래에도 삼삼, 전삼삼이라는 걸 묻지 말고 딱 믿더라. 그런 소리야. 마음경이 확연히 툭 튀어서 너와 나와 존재가 딱 끊어져 버리니까 삼천대천 세계를 내가 총이다 내 가슴 속에 포용하고 함이라고 하는 것은 삼천대천 세계를 내 조그만 현진신 입으로 다 먹어버렸어. 무슨 또 손법문 하려고 그러네 또. 혼룡무유 차별하니 한 군데로 뭉쳐가지고 똥글똥을 뭉쳐서 혼룡하게 만들어가지고 일체 차별을 없애버리니까 확연히 톡 튀어서 구만리장천에 구름 한점 넘는 것 같이 확연히 툭 튀어가지고 총이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물이란 말은 유실한다, 유실함이 없다, 다내 모습이고 내 살림살이다. 청정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얻을 바 없는 진리로서 정각을 삼고 평등한 걸로서 정각을 삼고 그 깨달은 이치로서 정시를 삼고 일체 선법을 닦는 것을 조수로 닦아서 실천하는 것이 정심으로 선을 행하는 정심 행선뿐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한 모습의 세계에서 도의 근원자리에서 놓을 적에는 삼라만상의 모습이 다 도의 근원으로 보이지만 도를 모르고 금강경이치를 모르는 적에는 차별의 경지가 눈앞에 펼쳐져가지고 내가 사람한테 함정을 만든다 이 말이지. 함정. 거기에 들어앉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선이냐 아니냐. 청취하면서 보냐 보라 이 말이야. 혼룡무 차별하니 확연히 툭 튀어서 총이 모든 것을 내가 포함을 해가지고 유실함이 없도다. 정심 행선은 말만 들어도 웃음은 뭐야? 실천해 가지고 선법을 닦아야지.